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브 가상현실 기기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신형 기기인데요. 바이브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자, 이 VR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출시일은 금년 10월 3일입니다. 저는 바이브 1세대를 가지고 있고요. 2세대가 나오고 구입을 보류했고요. 이번에 이건 3세대인가요? 자, 다행히 2세대를 구입하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일단 공식 HTC 회사는 핸드폰도 만들죠. 일단 이 공식 캠페인에 따르면 자사의 신형 VRH 헤드셋 바이브 코스모스를 소개했고요. 10월 3일 한국에도 출시를 합니다. 바이브 코스모스는 지난 1월 미국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 제품 박람회 2019 현장에서 처음 공개된 신형 VR 헤드셋입니다. 외부에 무려 4개의 카메라가 달린 디자인이 있고요. 외부와 추가 연결이 필요 없는 무려 일체형 HMD입니다. 일단 1세대는 설치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선도 엄청 많습니다. 저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에 의하면 모두 6개의 카메라 센서로 모션 인식 범위가 더욱 확장되어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넓은 시야 그리고 자유도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일체형이지만 이 외부 기기와 연결을 해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거 어디 확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해상도가 무려 2880x 1700으로 이전 바이브 시리즈 대비 88%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더욱 개선된 LCD 패널로 이 LCD 패널이 굉장히 중요하죠. 화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픽셀 사이 거리를 줄여 스크린 도어 효과를 최소화했습니다. 스크린 도어 효과가 있으면 좀 줄도 많이 보이고요. 거미줄 효과, 좀 모기망 효과로 좀 거슬리죠. 자, 이 점을 좀 최소화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디스플레이면에 위아래로 가볍게 찰탁식이 가능한 플립업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잡고 올리면 접혀서 들어 올려진다는 것이죠. 전에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헤드셋을 다시 벗어야 했습니다. 참 불편했지요. 자, 컨트롤러도 좀 변했는데요. 크게 저더 축소화되고요. 일단 우리 오큘러스 같이 변했습니다. 컨트롤러도 모듈식 컨트롤러를 도입해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바이브 코스모스는 우리나라에도 출시하며 구매자에게는 VR 앱스토어 바이브 포트의 12개월 무료 이용권을 준다고 합니다. 디자인 기능이 개선됐다는 것이죠. 자, JC현 시스템에서 공급을 하고 있지요. 자, 외부 센서가 필요 없는 HTC 바이브 코스모스. 자, 무척 기대되고요. 저도 구매를 하고 싶군요. 일단 컨트롤러에서 막 LED 발광 효과가 나는군요. 자, 리얼 RGB 디스플레이고요. 자, 디스플레이 스펙이 기존 바이브 프로보다 89% 향상된 2880x 1700 해상도를 지원하며 RGBW가 아니라 리얼 RGB 패널을 사용해서 183%의 서브 픽셀 해상도가 증가했고요. 또한 45 픽셀 밀도 향상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렌즈까지 포함해 40% 선명도 개선으로 스크린도 이펙트를 줄일 수 있고요. 하지만 AMO LED 패널을 썼던 이전 바이브 헤드셋 제품과 달리 LCD 패널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상도 이점은 있어도 명암비나 색 재현율, 응답 속도 같은 패널 특성에 의한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좀 단점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형 바이브에 대한 소개를 알아봤고요. 일단 스펙을 알아보면요. 인사이드 아웃 6DOF, 바로 6개 카메라 300도 범위를 하고요. 디스플레이는 듀얼 3.4인치 LCD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1440x 1700, 자, 2880x 1700픽셀 결합이고요. 주사율이 90Hz고 시야각은 1010도, 내장 센서는 G 센서, 자이로스코프, IPD 센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입력 방식은 디스플레이 포트 1.2, USB는 USB-C 3.0, 오디오는 스테레오 헤드폰, 마이크는 통합 마이크, 블루투스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컨트롤러는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 전용, 기타는 플립 업 바이저, IPD 헤드 스트랩 조절, 페이스 플레이트 교체입니다. 일단 가격이 이게 더 싸군요. 699달러입니다. 이전 프로가 더 비싸군요. 어허. 글쎄요. 뭐 해상도는 똑같고 더 쌉니다. 가격이 보급형이군요. 일단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게임 놀이터입니다.